네, 계속해서 방산 조선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방산주 조정 국면 진입하다가 최근 좀 다시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반기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갔는데요. 국내에서는 4월 총선 야당의 승리로 끝났었고 수출에 대한 약간 우려들이 있었고 유럽에서 다시 수주 기대감들이 부활을 했는데 네. 그간의 흐름을 보면 유럽은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노이즈 때문에 주춤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구체적인 국가나 수주들이 다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고요. 아주 최근에는 실적에 따른 변동성 작년부터 이제 주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네, 수주 기대감이 어쨌든 있고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 있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방산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대선 영향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 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는 입장이고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될 테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수출 확대가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어쨌든 트럼프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불안감, 안보 불안감도 좀 이 국내 방산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방산 전시회인 2024 유로 사토리가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던데 이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인데 다시 부각되는 게 주가에 반영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요. 일단 해외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간에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들,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었고 또 현지에서는 또 유럽산 무기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한 분위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수주 프로젝트들이 다시 회자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 폴란드 2차 계약들 22년에 대규모 계약을 했던 거에 대한 실행 계약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루마니아도 이제 최근에 많은 수주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슬로바키아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22년 폴란드 1차 대규모 계약 이후에 중간에 유럽에서 이렇다 할 수주들이 많이 나온 게 없었는데 다시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의 유럽산 무기를 아무리 쓰고 늘리려고 해도 생각보다는 속도가 안 붙고 한국 무기에 대한 이 성능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낙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보여진 거고요. 업체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레드빅 장갑차,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2002년에 폴란드 대규모 계약 이후에는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해외 수주 확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현대로템 리포트 쓰신 거를 봤는데 제목이 좋은 시절 다 왔다. 계속 좀 센스 있게 뽑으셨던데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지금이 그 포인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는데 22년에 이 1000대의 기본 계약을 하고 나서 180대의 1차 실행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물량이 22년, 23년 거쳐서 28대가 인도가 됐고요. 올해는 56대, 내년에는 96대 이렇게 나가면 180대의 계약이 이제 이행이 다 되게 되는데 물량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거죠. 특히
이 28대 작년까지 나간 것 중에서 20대는 한국에 무기가 나갔던 거를 일부 떼서 먼저 이제 폴란드에 주고 한국 무기를 다시 충당해 줬는데 이 부분들이 1분기 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감안하면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에 있고 뭐 앞서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 유럽에서 폴란드 2차 계약이나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수주를 뭐 하나 이상만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성장까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지만 수출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 이런 철도 부분, 철도 사업 부분도 지금 가려져 있지만 긍정적이라는 점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경우 현재 뭐 실적 성장 이끌고 있는 폴란드 1차 물량 납품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내년에 이제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모멘텀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뭐 현재 시점으로 추정을 하면 내년까지 폴란드 1차 계약 물량이 나가고 26년부터 이제 실적이 감소하는 형태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K2 전차가 1차, 2차, 3차 양산이 실전에 배치가 됐고 이제 4차 양산 계약을 아마 올 연말 정도에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캐파는 여전히 돌아가게 될 테고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820대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루마니아도 50여 대, 슬로바키아도 100여 대, 뭐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중에 일부라도 계약이 되면 중장기 성장이 계속 될 테고 이외 국가들, 아직 언론상에 오픈이 안된 국가들도 계약 협의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에도 뭐 현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중장기 성장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중장기 성장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방산주 하반기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성장을 가정에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주 파이프라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기조들이 뭐 쉽게 평화가 안 오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들이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들을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란드를 기점으로 수출에 대한 그 수주 잔고들이 매출 인식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이제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수주랑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뭐 휴전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종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센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종전이나 휴전들이 단기적인 평화를 가져오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군비는 증강되는 기조로 가고 있고 분쟁을 안고 있는 뭐 헤즈볼라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다양한 지역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상존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도 방산주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되 변동 확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산주 기본적으로 수주 성장 기대감은 좋다. 수주 잔고 매출 인식도 하반기에 확대될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고 지정학 리스크 변동은 체크할 요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조선주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조선사들 뭐 실적 터너라운드 흐름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조선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를 넘어오는 상황에서 봤을 때, 작년은 실적의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쳤었고, 수주도, 많이 이제 잘하긴 했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 이런 우려들이 올해도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반기 중에 수주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1분기가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동량이나 운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홍해 이슈, 뭐 전쟁 영향,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선사들의 공급이 제약돼 있고 친환경에 대한 수혜 같은 것들 때문에 여전히 수주가 적정 수준으로 차는 상황에서 실적
실적들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편하게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네. 상반기 수주도 잘 됐고,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최근에는 성과 상승으로 주가도 반등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보니까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이라고 발표를 했던데요. 민관이 뭐 힘을 합쳐서 앞으로 10년간 2조 원 이상 뭐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까요? 사실 여러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는 LNG 추진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이산화탄소 추진선, 이런 그 선박에 대한 것도 있고, 조선소를 자동화하는 영역들도 있고, 그리고 자율 운항 같은 이런 운항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러 영역들을 다 아울러서 패키지화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 유지에서 되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중국과 경쟁해서 한국이 이제 밀리는지 이런 거를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도면밀하게 살펴왔었는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이 기술 요구도가 올라가고 조선이 배한 척에 20, 30년을 쓰는 아주 긴 기간을 사용하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발주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한국 업체들이 기술을 선도하는 상황이고 그게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유지를 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경기랑 무관하게 조선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위한 중국 조선사들의 이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척 수주했다는 소식 들렸는데, 연구원님께서도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던데,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경쟁력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암모니아선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다 수주를 하고 있고,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좀 고민했던 부분이, 암모니아 시장이 만드는데 거의 80%가 쓰이기 때문에, 비료 시장이 아주 큰 성장이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암모니아선의 발주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LPG 시장이랑 이 암모니아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장기적으로 수소를 이송할 때 암모니아로 치환을 해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것 같은데, 그 시장이 아직 많이 열려 있지 않은데 암모니아선 발주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수 있는데. LPG선에서 한10% 정도 비용을 더 주면은 암모니아를 혼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은 발주를 하고요. 이게 LPG 시장도 LNG 시장 이후에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암모니아 시장도 이제 수소랑 같이 열려갈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수혜를 볼수 있는 현재는 이제 개화 시장이긴 하지만 벌써 수혜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암모니아선 개화 시장이긴 하지만 수혜가 느껴진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사들 보면 방산 쪽 수주 경쟁도 좀 보면 치열하고요. 연구원님께서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의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좀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조선에서 방산이라 하면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실 투자 포인트로서는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거의 70년대부터 해서 군함이나 잠수함을 다 건조해 왔지만 방산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프로젝트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성장이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들, 신흥국들에서 띄엄띄엄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경험치 차원에서 큰 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포인트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 안보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방산업체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군비가 증강되는 상황에서 해군 현대화 사업들이 국가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방산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미국
군함 MRO라든지 뭐 필리핀, 페루, 사우디, 호주, 태국 뭐 다양한 지역에서 협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그 차기 이지스 구축함 경쟁도 치열하던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조선주 하면은 뭐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님께서는 탑픽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HD 현대중공업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선의 회복과 방산에 대한 수혜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암모니아선이나 LPG선, 통틀어서 뭐 탱커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 탱커 시장에서 과거 역대 가장 많은 선박들을 건조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방산에서는 KDDX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국내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페루에서 4척의 군함 건조 계약을 6,400억 규모로 받았는데 이 이면에는 15년 동안 페루에서 이제 향후 발주되는 선박들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권까지 가져왔어요. 앞으로 이런 거점화 전략 해외 지역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 대한 특정 국가를 거점화 전략으로 해서 수출을 늘려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탱크 시장에서의 뭐 이런 경험치가 많다는 점, 그리고 방산에서도 페루에서 군함 건조 수주 소식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 인수했다고 해서 이게 뭐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의 조선업에 진출했다, 뭐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조선사를 인수를 한 거고요. 물론 필리 조선소가 그간에 이제 적자를 받고 미국 내에서 그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함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기 원하는데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돼 있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협의가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존슨 액트법 같은 건 이제 상선에 해당돼서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긴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건조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다양한 협의들을 하게 될 테고 이게 하반기에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이걸 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이후에 이 움직임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한화오션 일단 뭐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신사업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가는 좀 횡보하는 느낌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작년 5월부터 이제 대우조선에서 한화그룹을 편입됐는데 지금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영역에 대해 투자도 그렇고 생산이나 영업 측면에서 안정화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나 전반적인 수주들이 확대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예전처럼 상선의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넥스트 데케이드 같은 LNG 터미널 투자 이런 것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진취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한화오션 지금 불확실성에 있는 구간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선주 하반기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방산보다 뭐 덜 올랐고 모멘텀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호황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보고 있고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에 대한 이슈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이제 1, 2년 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인건비 증가라든지 원자재가 이런 부분도 비용이 다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눈여겨보면서 조선주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방산보다도 덜 올랐고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